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이재명과 문재인 조국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이 되면서 이 세 사람이 따로 놀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 문재인, 조국이 원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확연하게 지난 한 달여 동안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서로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조금 전에 아주 이례적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윤건영 의원 민주당에 문재인 때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고 지금 문재인의 최측근, 문재인의 비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윤건영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서 김정숙의 타지마할 관광 이 부분을 놓고 기내식, 마치 기내식에서 호화로운 식사를 한 것처럼 이렇게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정숙이 직접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김정숙의 인도 관광에 대해서는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에 이 특검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특검을 하든지 검찰 수사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이 자료가 모두 공개가 되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게 호화로운 기내식이었다 이렇게 의혹 제기하는 것을 놓고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 조치하겠다. 그것도 김정숙이 직접 나서서 고소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게 지금 이런 의혹 제기가 김정숙이 뭐 대통령 부인이었기 때문에 의혹 제기가 당연한 것이고 또 이게 고소 고발이 별 효과가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김정숙이 직접 나서서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김정숙이 직접 나서서 고소를 하겠다라고 한 것은 이 윤건영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국민의힘의 김정숙에 대한 이 호화 여행에 대한 의혹 제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보다는 지금 민주당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민주당이 나서지 않느냐, 민주당의 뭐 법률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당 차원에서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 이 사실관계도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반박도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를 한 것입니다. 윤건영이. 그러니까 문재인 부부가 윤건영을 시켰을 것이다. 도저히 민주당의 이 행태를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직접적으로 이재명에게 반박하기보다는 김정숙이 직접 고소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로 이재명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지난 한 달여 동안 전주지검에서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 있는 문재인의 딸 문다혜에 대한 이런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거의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남의 일 보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김정숙의 인도 타지마할 관광 이 부분에 특검을 발의를 하고 집중적인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이재명은 남의 일 보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문재인 왜 이렇게 될까? 이재명과 다음 조국입니다. 조국이 이재명과 지난달에 뭐 중국집에서 만찬을 했다. 저녁을 먹었다. 빼갈도 한 병씩 먹었다. 그래서 화해를 했다. 사이가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이 조국이 원하는 것을 전혀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 이 규정을 20명에서 10명으로 낮춰달라. 이재명은 쌀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 조국이 한동훈 특검법을 제출을 했는데 민주당은 뭐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조국이 민주당이 내놓은 뭐 거론을 했던 그 종부세라든지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조국이 집중적으로 민주당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오는 7일 대북 송금 이화영 1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1심 판결에서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은 검찰에 기소가 될 것이고 소환도 될 겁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대장동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지금 많은 수사, 재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문재인 가족에 대한 수사가 강도 높게 중앙지검, 전주지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에 대한 수사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은 재판대로 입시부정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은 판결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조국 문재인에 대해서 송초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중앙지검에서 지금 소환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생각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과 조국, 이 사법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겠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문재인 쪽에서 김정숙이 직접 나서서 이 자신의 타지마할 관광에 대한 이 명예훼손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건 이재명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뭐 이 내용이 아주 전부 드러나지를 않아서 전부 드러나게 되면 호화 여행이 아니라 이건 뭐 아주 깜짝 놀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허황후 기념공원 기공식 이걸 핑자해서 타지마할 관광을 다녀오기 위해서 어떤 무리한 일들을 했는가 예산을 낭비했는가 이런 것들이 속속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기에 지금 김정숙 직접 자신이 나서서 이렇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힌 것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지켜나가는 방탄해 나가는데도 버겁다.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이재명 당이 완전히 되었다. 또 개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당원 정당, 당원의 권리를 강화를 하면서 이재명 당으로 만들어서 당헌 당규도 고치고 8월에 당대표 연임도 하고 다음 대선 때까지 이재명이 당대표를 유지해 간다. 이런 태도입니다. 이렇게 해가는데 문재인에 대한 수사, 조국에 대한 수사, 이 사법리스크가 굉장히 버겁다. 여기에 차별화를 두는 것이 이재명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 뚜렷하게 총선 이후에 이재명이 보이고 있는 행동을 보면 문재인과 조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조국이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조국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 앞으로 검찰의 수사가 더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재판이 진행이 될수록 이 이재명 문재인 조국이 갈라지는 이런 모습은 뚜렷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소위 지금 민주당의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얼마나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 있을 것이냐 이재명은 그 반발보다는 자기가 문재인 조국을 버리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방탄을 해나가는 것이 자기 당대표를 지키고 대선으로 달려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민주당 또 야권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이재명은 정확하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국은 어차피 입시 부정으로 인해서 이 올해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면 구속이 될 것이다.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의미가 없어진다. 거의 민주당에 흡수될 정도일 것이다. 문재인과 문재인 가족에 대해서 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이 되면 문재인과 문재인 가족은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과 이제는 차별화를 가져가는 것이 이재명 자신의 집권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재명은 지금 당장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사법적인 처벌 이걸 피해 나가는데도 부담스러운데 여기에 문재인 조국과 함께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짐이다. 차라리 차별화를 하는 것이, 거리를 두는 것이 훨씬 자신의 사법 리스크, 여기에 방탄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제 조국에 이어서 문재인 쪽도 본격적으로 이재명에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야권 전체가 총선에서 압승을 하긴 했지만 야권 전체가 삐걱대는 모습입니다. 이재명이 개딸을 비롯한 당원들, 그 다음 초선을 비롯한 이 이재명 직속,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방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문재인 조국은 버리기로 했다라는 게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 야권의 분열, 이게 역시 검찰의 강도 높은 제대로 된 수사 앞에서 또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문재인, 조국,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범죄 피의자들입니다. 이 범죄 피의자들이 자신의 살 길 찾기에 나섰다. 이게 앞으로 야권 전체의 분열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문재인, 조국이 각각 제갈 길을 가고 있다. 검찰 수사 앞에서, 사법 리스크 앞에서 제갈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 전해드립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